무슨 고민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역시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자주 뵙네요. 타세요, 택시. 안녕하세요. 저번에 모셨던 대로 태워드릴까요? 네. 준비되겠습니다.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으신가 봐요. 무슨 고민인지 몰라도 다 털어버리세요. 누가 그럽디다. 그 요즘 세상에 아저씨 돈을 나는 게, 네? 아저씨가 상관할 거 아니니까 그 운전이 똑바로 하세요. 아, 네.
어, 얘는 학교 갔고? 네, 알았어. 이따 봐.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가 참 좋다. 결혼하셨죠? 아, 네. 아, 그럼요. 벌써 애가 둘인데요. 정말로 나누면 병이 될까요? 병이? 아, 그럼요.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 제가 이름에도 택시 뭔지만 해수로 10년 차거든요. 근데 척하면 말고 두고 딱 보면 인생 금지. 그 수심의 연심까지 고놈의 고생이란 고생은 제가 다 꿰뚫었거든요. 그 요즘 서당께도요, 그 택시 10년만 보면은 라이프 플래너 다 됩니다. 라이프 플래너 아시죠? 라이프. 사실은 많이 취하셨나봐요. 아, 제가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서. 좋아서 먹은 거야, 좋아서. 근데 저 데리러 와주신 거예요? 아, 그럼요. 제가 한 걸음에 뛰어왔습니다. 딱 멀리. 아, 전에 그때 그래도 그쪽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 네, 또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혼자 또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진국입니다. 진국 아시죠? 사발 꺾고 막 오려내고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는데 주무시나? 주무시네. 항상 꼭 뒷자리 타면 잔다니까. 이게 말 시켜놓고. 야, 그래요. 편히 주무세요. 안전하게 모셔드리란 게 내가 뭐 그렇지. 저 손님 다 왔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내리셔야죠. 아이, 저... 아이, 다 왔네. 아이씨, 차를 오늘 또 차고 갔고. 바쁜 사람이거든요? 빼주세요. 너무하시네.
남의 차에 두고 간 남의 지갑 손수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밥까지 사겠다는 택시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억울해서 그냥 못 줘요. 아니면 뭐 밥 먹고 가던가. 뭐예요? 뭐가요? 왜 자꾸 나한테 찝쩍대요? 아니,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찝쩍대요. 야, 네 이름 뭐라고? 강식이 씨발. 아, 진짜. 강식이. 야, 너 저렇게 이럴 거야? 어쨌든, 우리는 그냥 하룻밤 그냥 즐긴 거야. 날 봐. 응? 하룻밤 그냥 즐긴 거야. 알았어? 나는 원래 그런 여자야. 야, 씨.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응? 내가 쉬운 여자는 아닌데 내 쉽게 보이는 여자라는 걸 내가 듣는다. 응? 아니야. 근데 졸라 어려워. 졸라. 작업 꺼지 마, 새끼야. 왜 그런 거 한 번 죽어왔냐? 싫어하고. 집에 가서 마누라 꼽지나 따르세요. 이름 뭐였지? 영식이? 영숙이다, 영숙이. 야! 너 남편이냐? 있거든? 있거든? 있어? 너보다 잘나신 남편님 계셔. 있으면 뭐하냐? 어? 다른 년이랑 바람나가지고 그냥 꼭지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 야. 어? 야. 왜? 너. 신발 있어. 어디서 왕머리를 치대고. 내 택시 탈 때 옷 똑바로 입고 다니라. 옷 똑바로 입었어. 내가 안 입었어? 맞아. 너 작업했냐, 지금? 떨어져, 빨리 떨어져. 내 앞에서 지금 작업질이야? 내가 남자 새끼도 좆다리 빨아주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지금 내 앞에서 맞아. 작업을 해? 맞아. 네가 그걸 알아? 아이씨. 원래 그렇게 남자들 족걸리게 입고 다녀야 초이스가 되는 거야. 뭐? 어? 뭐? 그래야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출세? 뭐? 출세래. 초이스. 초이스. C-H-O-S? 이렇게 부어서 날에도 너랑 너랑 너랑은 너랑 그늘의 숨에도 너랑 너랑 앉아 숨내가 헷갈리잖아 엄마. 집에서 데려가 줄 빨리. 아이씨 빨리 나도 먹었다 술. 그래 데려가 주라니까. 네. 야, 너 택시 하자. 베테랑이라며. 네. 그러면 고객님 운전하게 즐거워요. 응? 다 그것도 이빨이네. 야, 그래. 내가 이빨을 먹고 산다. 이빨만 동네 빨아. 네가 같이 살 거냐, 씨발. 같이 살 거냐, 뭐 집에. 야, 어디까지 있지? 야 지난 날을 영수가 생각하며 영수가 아 저기 와이프네.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자기야. 응? 자기도 나도 서로 가정이 있잖아. 서로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만나서 편하게 즐기자. 뭘? 부담받지 않고 얽매이지 말자고. 저기도 급하니 깔끔하지? 안 탈 거야? 아 진짜 안 탈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안 탈 거냐고? 미안해. 또 내가 쓸데없이 나선 건데. 그냥 다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어서. 나 같은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충분히 생각했는데. 그래도 잠깐 돌아봐 주길 바랬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들어가. 잠깐만. 자기야. 응?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아, 왜 자꾸 물으실까? 빨리 대답해봐. 그래, 아주 미치게 사랑한다,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다. 에휴. 그럼, 응? 다 포기하고 나랑 결혼할 수 있어? 슬슬 일어나자. 배고프다. 배고프지? 어? 일어날까? 방금 했던 질문 나한테도 해줘. 뭐? 그... 내 대답은 못한다야. 나 하나 행복하자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건 이기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가자.
먹어. 입맛 없어? 맛있는 건데. 있잖아. 응. 나 병원 갔다 왔어. 어, 어디 아파? 아니, 산부인과. 나 임신했어. 야, 야, 축하한다. 이제 엄마 되는 거네? 우리 애야. 자기 애. 당신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 가져본 적 없어.
아, 그냥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했지.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졸라게 맛있었던 거. 내가 먹어본 것들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형님. 그래서 그게 좋았던 거야, 내가. 사랑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었던 거야, 내가. 봤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짜, 흑인이 병원가 뭐다. 아,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가서 한강대에서 뛰어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살다 죽나, 저렇게 살다 죽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나 제정신이야. 너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우리 여기서 말 본 적 있지 않았어? 아, 네. 나한테 많이 익은다. 네. 나한테 많이 익어. 그건 그렇고, 이거. 이 나이 40 넘어갖고, 아빠 소리 들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응? 너무 수다냐, 수다. 이해하시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셔야겠네.
다 빨리 정신 차려라.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여보, 집에 가자. 집에 다 왔어요. 아, 좀 잡으러, 내가 그게 안 바빠. 여보, 가자, 빨리. 빨리, 어? 여보. 여보. 가자, 빨리. 미안한데. 좀 도와줘. 여보, 여보, 여보 좀 와봐. 님, 잘 오셨어요. 님, 일어나세요. 아, 잘 오셨어요. 아, 예, 집에 도착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아유, 아유, 많이 쉬셨어요, 손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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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